선생님이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 안 잡혀요. 네, 안녕하세요. 청공팀장입니다. 네. 선생님,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엔 전후로 해서 대통령이 바뀌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사주로 봐서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나라를 과연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을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하셨죠? 임기? 네, 임기를 임기 다못 채울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대통령이 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임기는 다못 채울 것 같아요. 어느 정도가 어느 되실까요? 정도? 그러니까 100%다 채우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한90% 정도. 그러니까 뭐 4년 정도만 하시다가 그럴 내려오시거나. 수도 있고, 4년 몇 개월. 그러니까 5년이면은 5년 다 채우지는 못할 거다라고 하시네요. 근데 어떻게 됐는데? 잘 해야지. 그러면 네. 물론 이제 선생님이 이제 내려올 거라고 하니까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 비슷할 것 같긴 한데, 과연 근데 내가 보기에는 네그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 중간에? 아 한번 들고 나갈 것이다 그래, 이런 그럴 거죠. 것 같아요. 뭐 탄핵? 네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네 그런 비스무리 그렇게 할것 같아, 국민들이. 대통령은 이거, 이분, 대통령 그 시절 그 하는 기간 중에 국민들의 불만이 되게 많아질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로 인해서 임기를 다못 채우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세가 너무 어수선하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코로나 여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전쟁, 세계적으로 전쟁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북한이 얼마 전에 탄도미사일도 쏘고, 뭐 부동산도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선생님이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 안 잡혀요. 그, 뭔 얘기하려면, 그냥 안 잡혀요라고 얘기가 나와요. 뭔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부동산, 안 잡혀요. 그리고 대북 관계. 대북 관계? 네. 진전 없어요. 아무것도 진전이 없어요. 더 좋아지진 않아요. 더 좋아지진 않고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이 근데 보시기에, 이 사람은 의외로 운이 되게 좋아요? 의외로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시네? 쥐띠면 올해 삼재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람 의외로 운이 되게 좋아요. 복삼재신가 보죠. 그런가 봐요. 근데 이분 이사해요. 그쵸. 이번에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지고, 뭐지? 이제 집무실 용산으로 옮기시면서 청사로 이동을 하시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사하면서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아, 이사하면서 안 좋아진다고요? 일단, 선생님,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새로운 취임에 맞춰서 과연 우리나라를 무사히 이끌고 나가고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여쭤봤는데요. 너무 단호하게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그냥 웃어요. 웃음뿐이 안 나와요. 너무 단호하게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예,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